촬영 온다고 한껏 멋을 부린 복길이. 통통한 뒤태가 참 귀엽죠? 그런데 한여름에 옷은 좀 오버 아닌가요? 혹시 살을 감추려고 입힌 건 아니겠죠? 아니 우리 복길이가 추위를 엄청 타요. 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푹푹 찌는 이 무더위에 추위라니요. 그나저나 우리 복길이는 어쩌다 이렇게 뚱뚱한 개가 됐을까요? 운동은 좀 오래 해요? 아휴, 할머니 땅 꺼지겠어요. 한숨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운동은 고사하고 먹는 걸 참 좋아한다는 복길이. 이게 맛있어? 건조 고구마는 매일 먹는 간식이랍니다. 하루에 고구마를 이거 한 개 요만한 거 기준으로 세 개 정도? 주고 소시지도 두세 개? 한 그 정도? 잠시 후 외출에 돌아온 어머니. 그런데 정작 딸은 보는 둥 마는 둥 복길이를 가장 먼저 챙깁니다. 복길이 양념 쪽쪽 먹었어? 맘마 먹었죠? 돼지 새끼 맘마 먹었죠? 엄마 딸 돼지 새끼 맘마 먹었죠? 어, 누가 우리 애기를 맘마 먹었죠? 돼지 새끼 기다려. 새끼 애기 저것 좀 접어줘 그랬어. 계란 이거 삶은 거 흰자만 그러면 집에 오자마자 복길이 밥 타령하시는 어머니. 간식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복길이 간식 타임. 이번엔 훈제 계란. 엄마의 주문대로 그것도 흰자만 골라서 주는데요. 어쩐지 복길이는 시큰둥한 모습인데 그래도 뭐 주니까 받아먹긴 합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요? 평소에 이렇게 자주 많이 주시나 봐요. 그냥 계란 흰자 사람 먹는 거 아니면은 뭐 닭가슴살 사람 먹는 거 아니면 정말 고구마 찐 거 사람 먹는 거 먹어. 복길이가 이렇게 뚱뚱해진 이유 답 나왔네요. 그쵸? 엄마 딸 밥 땡겼죠? 우리 애기 다이어트 한다고 요새 밥도 덜 먹고 우리 애기 어머 기운 없어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살 빠졌어. 날씬해졌어. 홀쭉해졌어. 그럼요. 2kg 빠진 거예요. 2kg 지금. 다이어트 하는 거 맞죠? 한 살 때까지 날렵한 몸매를 유지해왔던 복길이. 이후 하루하루 살찌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살을 빼야 할 정도로 뚱뚱보가 됐어요. 아빠 왔나 본데? 아빠 왔네? 아빠 왔네? 아빠 치킨 사왔네? 어머 우리 복길이 치킨 사왔네? 아버님도 오자마자 복길이부터 챙기고 이 가족 복길이 사랑만은 최고네요. 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치킨 파티. 야, 정말 맛있게도 드시네요. 군침 돈다 군침 돌아. 바로 그때 우리 복길이도 한 입 아 해봐. 이렇게 이어진 복길이의 치킨 먹방. 주거니 받거니. 맛있어.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요? 굿. 어제가 복 날이었어도 먹는데. 우리는 나름 그래도 신경 써서 뻑뻑살로 주는 거예요. 껍질 뺏기고 양념 말고.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엄마 뭐라 했잖아. 양념을 주지 마. 이렇게. 살 빼야 한다면서 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복길이가 불쌍해서 주는 건데 뭐. 사실상 그래 안타까우니까 주는 거지. 과연 복길이는 살 빼기 도전에 함께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비만견 모집 현장으로 가봅니다. 특히 이번 다이어트 프로젝트에 신청한 강아지들 중 유독 말티즈들이 눈에 띄게 많았는데요.
통역을 좋은 말텐데 사람들이 다 조티즈라는 강아지가 이렇게 생긴 게 없다 그래가지고 뚱뚱한 말텐데 혜리는 3살 정도 된 여자아이고요. 중성하기 전에는 정상이었으나 수술하고 나서 그 비만견이 된 케이스고. 이렇게 말티즈들이 유독 많다 보니 때 아닌 말티즈 보호자 모임까지 결성. 최고의 뚱견이 되기 위한 보호자들의 불꽃 튀는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경쟁을 하면서 먹으려고 하니까. 물론이 쟀을 때 몇 킬로 나왔어요? 1킬로 줄었더라고. 6점 원래 3이었는데 여기 갔더니 6점이. 아 0.1g 줄었어요. 왜 줄었더라고. 얘는 몇 킬로? 얘도 줄어왔어요. 5킬로인데. 5킬로인데 4.6? 집에서 쟀을 때 5.5였거든요. 그쵸? 근데 목살이 장난 아니에요. 목살, 등살. 네, 괜찮아. 지금 보니 우리 애가 제일 뚱뚱한 것 같은데. 야, 네가 아직까지는 탑인 것 같다, 말티즈 중에. 그런데 그때! 7.7! 우와! 7.8! 강력한 우승 후보 등장!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너무 귀여워. 네, 여자예요. 이게 문제야. 얘네들이 살이 쪘을 때 귀여운 게 문제야. 맞아, 진짜. 과연 마냥 귀엽다고 웃을 수 있을지. 녀석들의 상태 확인해볼까요? 먼저 안토니오. 털에 가려져 있지만 언뜻 봐도 덩치가 있어 보이는데. 이야, 역시 엄청나네요. 안 느껴져요? 뭐가요? 그러네요. 전혀 안 느껴지네요. 뼈가. 얘는 살을 좀 빼야 돼요. 아까 조금만 뛰면 얘 꺽꺽거릴 거예요. 얘 눈빛 보세요. 어머님 네. 이렇게 막 네, 이렇게 맞아. 쳐다보고 있으면. 노노. 이 눈빛에 약해지면 안 돼요. 자, 다음은 구름이. 야, 네가 아직까지는 탑인 것 같다, 말티즈 중에. 자, 과연 결과는? 뼈가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그렇죠. 설명. 지금 쿠션이 너무 강해서 지금 어디가 뼈고 어디가 살인지 좀 구분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여기도 살이 많아서 슬개골이 안 만져져. 지금 다행히 슬개골 쪽은 선천적으로 좀 건강하게 태어났을 수 있는데 지금 워낙 살이 쪄서 나중에 그렇죠. 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거 안 빼면 지금 6살 정도잖아요. 10살 이전에 분명히 문제돼요. 구름이는 몸무게뿐 아니라 체지방량도 심각했습니다. 지금 구름이는 체지방량이 54가 나오거든요. 이게 보통 정상이 30 이하가 정상입니다. 근데 50이면 좀 봤던 수치 중에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왔으니까 1등 먹었으면 좋겠어요. 넌 몸이 가볍다. 아이고. 어? 뭔가 착각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 투명한 애들 많이 봤는데. 아하, 비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때.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아, 근데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배가 되게 부풍이네. 근데 딱 보면 가려서 아까 신의 몸이 신나 그랬잖아요. 알고 보니 엄청난 복부 비만. 10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노령견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 안 하게 해야 돼요. 진짜로. 살을 안 먹는 것 치고 배가 너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안쓰럽다고 하다가 제가 이건 100% 장담드려요. 5년 안에 엄청나게 후회해요. 무려 102마리 중 서류 심사를 통과한 절반에 가까운 강아지들을 대상으로 최종 5마리를 뽑는 자리. 이상 수치에 거의 좀 걸려있는 편이에요. 심사 시간만 벌써 6시간째. 전문가들의 솔루션 욕구를 자극하는 뚱견은 더 이상 없는 걸까요? 눈에 띄는 비만견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모두 오랜 심사로 살짝 지쳐가고 있었는데요. 고민해요, 진짜. 그런데 잠시 후. 안녕하세요.
뭐야? 오우! 무엇에 그리 놀라나 하셨죠? 면접장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요 녀석. 빅을 맞나요? 진짜 크다. 얘는 지금 세 살 된 비글이고요. 네. 이름은 제트. 네. 그리고 얘는 이제 악놈인데 얘는 이제 볼이 똑같이 세 살.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둘이 지금 동갑이라고요? 둘이 같이 태어난 아이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 부부예요. 그냥 부부일 뿐. 네. 다른 배죠? 네. 네. 사이즈만 보면 어미와 새끼. 그런데 같은 세 살에 심지어 부부라니 이거야말로 unbelievable. 많이 큰 편이래요. 전 비글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선 그 비만도를 떠나서 제가 본 비글 중에 거의 제일 큰 것 같아요. 슈퍼 비글로 인정. 그렇다면 강력한 최종 후보로 떠오른 제트, 과연 몸무게는? 26.8. 빠졌어. 빠진 거예요? 28.7이었거든요. 얘 반 돼야 돼요, 반. 네? 지금의 반이 돼야 돼요, 몸무게가. 딱 봐도 두 마리 비글의 몸이 두 배 차이 나죠? 어쩌다 이 녀석은 거대 비글이 된 걸까요? 거대 비글,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보기 위해 직접 제트네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간식 진정시키려고. 울까 봐서. 이 녀석, 짖음 소리도 참 우렁차요. 손님이 올 때마다 지저대는 바람에 문에서부터 늘 간식으로 진정시킨다는데요. 먹고 또 먹고. 녀석, 때 아닌 간식 풍년. 오, 어느새 조용해졌네요. 잠시 후. 아니, 너희들은 거기서 뭐하니? 달걀 때문인지 녀석 주변을 떠나질 않는데요.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하, 이 뱃살이 주체가 안 되네요. 사료를 줄 때마다 반숙으로 삶은 달걀을 섞어준다는 보호자. 그래야 영양도 만점, 제트가 잘 먹는다는데요. 아무거나 줘도 잘 먹을 것 같은 건 저만의 느낌인가요? 그런데 이거 씹지도 않고 흡입. 이야, 단 2분 만에 한 그릇 뚝딱이에요. 다음은 보리 차례. 제트, 앉아. 다 앉아. 야, 너 이거 먹어. 좀 더 빼고 먹어. 네,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다 먹을 때까지. 얘가 다 먹으면은 그제 잘 먹어. 남는 거 먹어요. 이야, 그래도 기다릴 줄 안다니 기특한데요. 그렇게 보리가 식사를 끝내자 기다렸다는 듯이 냅다 달려들어 보리가 남긴 사료를 먹느라 정신이 없는 제트. 바닥에 흘린 한 톨 한 톨까지 남김없이 순삭. 난 아직 배가 고프다고? 그날 오후 부모님이 오자 녀석 얼마나 반가우면 그 육중한 몸으로 애교까지 부립니다. 먹자. 제트야, 너 혹시 이걸 반긴 거니? 부모님과 함께 온 가족이 짜장면 파티. 암요. 가만히 있을 제트가 아니죠. 녀석이 지저대자 어머님 설마 그거를. 세상에. 기다려. 기다려. 아퍼. 아이고, 보리까지 앞세. 짜장면에 이어 탕수육까지 받아먹느라 정신없는 이 녀석들. 제트야, 엄마 밥 먹을게. 네. 호시탐탐 먹을 것을 노리는 제트. 그런데 그때. 아, 엄마. 아, 엄마. 야. 야.
식사 시간이 정말 정신이 없는데요. 잠시 후. 기다려. 기다려. 아빠, 세상에. 세상에. 제가 지금 뭘 본 거죠? 제가 지금 갖다 대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입으로 먹던 걸 주다니요. 아, 나 진짜 못 보겠다. 사랑 음식 뭐 드셨어요? 스팸은 아이가 오는 거 다 좋아해요 그냥. 아이스크림. 딸기하고 꼬라고 딸기. 같이 넣어서 갈아서도 먹여보고 햄버거. 더우니까. 햄버거요? 피자. 그러니까 양파 빼고는 다 먹는 거 같아요. 양파 파 빼고는. 재태야, 너 대체 안 먹는 게 뭐니?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먹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뭐 북어도 좀 끓여서 줘보고 브로콜리도 하나 줘보다가 이제는 계속. 근데 간식이 쌓였을 정도로 항상 채워놓고 채워놓고 했었으니까. 간식비만 한 달에 50만 원? 50만 원이요? 한 달에 50만 원. 안 쓰러니까 계속 주는 거예요. 너무 또 잘 먹으니까 계속 주고. 두 번 안쓰러웠다가는 아주 비글이 아니라 지금 저서가 될 판이에요. 슈퍼 거대 비글 제트 유력한 후보로 찜! 자, 또다시 비망전 면접 현장입니다. 다음 후보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슈슈. 7살 된 여자 푸들 강아지 슈슈입니다. 괜히 표정 봐. 앙증맞고 사랑스러운 슈슈. 그런데 nope. 이 비현실적인 몸은 합성 아니죠? 진짜 뭔가 약간 만화 보는 느낌이 조금 나는데 한번 바닥에 머리는, 네, 머리는 이만한데 그리고 다리도 이만 이렇게 약간 내려오고 이렇게 그냥 바닥에 내려놔봐 주셔도 돼요. 걷는 것만 이쪽 발이 쫄렁거려요. 오른쪽인가요? 다리가 아파 오래 걷지 못한다는 슈슈. 네. 실루엣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몸매가 되게 합성한 것 같아요. 머리하고 몸매하고 이렇게 딱. 그쵸. 진짜로 색깔까지 해서 약간 통나무 같은. 통나무 같은. 사람들이 데리고 만나가면 네가 곰이냐 양이냐 그래요. 그 얘기도 많이 듣죠. 임신했냐고. 예. 첫째 임신했냐고 물어보고 네가 곰이냐 양이냐 그래요. 슈슈야, 미안한데 어울려. 슬개골 탈부 3기.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을 빼줄까? 그게 제일 먼저. 네, 살이 요도를 가로막고 있어서 요도 들어가면 더 심하고 정말 심각해요. 살 빼줘야. 슈슈가 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네. 원하시죠? 그러죠, 사는 날까지요. 네. 근데 맨비라고 병원 자주 가요. 할 말이 참 많으셨나 봐요. 그나저나 슈슈로 괜찮은 곳이 있긴 한 건가요? 일단 종합병원 세트예요. 여기 있는 대로만 보면 그 질환들이 대부분 비만과 연관된 질환들입니다. 하하, 슈슈가 앓고 있는 증상들 대부분이 비만과 연관이 돼 있다니 슈슈도 살을 빼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아유, 빼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지붕이 건강해서 한 살까지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가고 싶었어. 쩔뚝거려요. 되게 조심 이렇게 쩔뚝거리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못 걸어요, 제가 잘. 조금 걸으면 그냥 앉아요. 힘든 힘이 들으니까. 안 걷는다니까 그냥 앉아있다니까. 어머님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심각하대요, 얘는. 선생님께서. 사람도 똑같잖아요. 뚱뚱하면 걷기 싫어하잖아요. 그게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나도 집에서 좀 뛰어노는 걸 좀 한번 보고 싶어요. 그게 제일 소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뚱뚱하니까 힘들어요. 제 허리가 좋으니까. 과연 슈슈는 최종 후보로 선발이 될지 기대해 볼게요. 투머치 토크 어머님을 뒤로 하고 귀여운 녀석의 등장. 포메라니안 3살 바스틸.
근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소매를 보고 있는데 약간 차오차오 미니미를 보고 있는 느낌. 오? 닮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닮았어요. 누가 하루 그냥 일반 오리지에 먹었던 거를 다이어트로 바꿨어요. 그리고 걔들 좋아하는 치즈를 엄마가 가끔 주셨는데 치즈는 크고요. 사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갑자기 지켜보던 동생의 돌발 발언. 거의 안 먹고요. 간식만 챙긴 거예요. 그거 안 했어요. 네. 저도 걔를 키우거든요. 동생인데 정말 밥을 안 줘요. 아이고. 보호자님, 진땀 나시죠? 고구마 치즈 빵에 눈이 돌 정도로 진짜 살 찌는 것만 주셨네요? 네. 고기도 주셨나요, 혹시? 고기는 아마 갈비 먹으면 이렇게 조금씩 띄워주는 거 많이 봤어요. 갈비? 네. 무슨 갈비요? 양념갈비. 양념? 양념? 양념 자기가 나중에 씻어. 엄청 짠데. 불자신이 많아, 우리 오신 분 중에. 마늘 양념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히 많이 줘요. 두 분 집에 가서 싸우시는 거 아니죠? 그러지 않기 약속. 자, 자매 열전 보셨고요. 나머지 후보들도 빠르게 만나볼게요. 짧은 시간에 많은 살 빼는 방법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쉽게도 약속. 네, 네. 나도 못하는데 너도 힘들겠지. 또 같이 운동을 하시면 같이 빠질 수 있어요. 네, 함께 다이어트 꼭 성공하세요. 어느덧 비만견 선발 과정도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던 그때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하는 강아지들. 무슨 일일까요? 멀리서도 풍기는 엄청난 포스. 카리스마 넘치는 보호자와 슈퍼 울트라 뚱견의 등장. 덩치 하나로 모두를 압도하는 이 녀석. 참가견들과 보호자 모두를 들썩이게 만든 존재감 가빈 녀석. 헤, 저리 가! 저리 가! 어서 빨리 만나보자고! 진짜 잘한다. 이야,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안녕하세요. 드디어. 엄청난 포스 풍기며 입장. 하나. 왕이 왕. 녀석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많은 이들이 몸짱이 되기 위해 피땀 눈물. 피땀 눈물을 흘려가며 빡세게 운동하는 곳. 그리고 보호자와 녀석이 함께 매일 출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 줄까? 자, 이 엄청난 포스를 지닌 요 친구는요, 바로 포메란 아니고요, 알래스카 말라뮤트로 헬스장 주인의 반려견이자 마스코트입니다. 자, 물 먹자. 야, 얘는 세숫대야에 물 먹는구나. 물 한 사발 시원하게 들이키고는 익숙한 듯 어디론가 발걸음하는 카니. 제 집인 양 앞서서 누비는 모습이 거의 사장님 포스. 너 호랑이니? 여기서 쉬고 있어? 출근길이 고됐는지 잠시 쉬려나 본데요. 저기가 제 지정석인데 아마 저기서 한참 있을 거예요. 한참 있는다고요? 혹시 뭐 얼마나... 그래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지정석에서 요만큼도 움직임이 없는 칸. 진짜 한참이라더니 잠깐만, 몇 시간째 같은 자세로 저러고 있는데요. 거의 망부석 수준입니다. 카나, 너 살아있는 거지? 카나, 야, 괜찮아? 처음엔 박제인 줄 알았어요. 뭐 그냥 쇼파 같은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수채처럼 엎드렸길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뭐 광석 같은 게 있네 이러면서 한 몇 주 다녔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살아있는 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드디어 그가 움직인다. 그럼 그렇죠. 아무렴 계속 그러고 있겠습니까?
하나. 슬슬 몸 좀 풀어볼까? 잠시 주변을 둘러본가 싶더니 아니야, 안 돼. 너 그대로 그 자리에 또 주저앉아버리는 칸. 아니 그럴 거면은 아까 그 자리에 그냥 있던지. 참 대단하네요. 에어컨 한 군데만 틀어놓으면 그 에어컨 밑에만 가 있으려고. 예.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 예예. 시원한 데를 알아요. 아니야 그게 말고 너 운동할 시간이야 지금. 보다 못한 보호자님에 의해 강제 소환. 운동을 시작해 보는데요. 안 할 줄 알았더니 잘하네요. 어때요? 야, 이런 숨은 재주가 있었을 줄이야. 이번엔 보호자가 직접 해보는데요. 이제 없어. 끝. 이제 없어요. 끝났어. 끝. 앉아. 파이팅. 좀 전까진 완벽했던 칸. 과연? 파이팅. 손. 먹을 걸 달라고. 칸이를 움직이게 하는 비결은 역시나 간식. 일로 와봐. 이제 없는 거, 먹을 거 없는 거 알고 이제 말 안 들어요. 어쨌거나 운동도 했겠다. 칸이 식사를 챙겨주는 보호자. 오, 터프한 외모와는 달리 다정하게 잘 챙겨주시네요. 많이 움직였더니 배고팠 나는데. 근데 칸이가 언제 많이 움직였죠? 하루에 사료량이 얼마나 됐어요? 한 이 정도? 지금 한 종이컵으로 한 3컵 정도? 그나마 그렇게 좀 주다 보니까 전에 몸무게가 한 68이었는데 지금 그래서 한 63kg, 2kg, 2, 3kg 정도. 예. 고기? 지금 주시는 게 뭐예요? 이건 닭가슴살이. 몸 좋아지죠? 그냥 단식용으로 그냥 지방이 별로 없는 거 뭐 이렇게 먹고 몸짱 되면 좋고. 나름 관리도 잘해주시는데 왜 살이 찔까요? 그 먹는 거에 비해서 활동량이 적으니까 그게 이제 지방으로 쌓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하게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다이어트 시키거나 운동을 시키는 건 잘하는데 이제 동물이나 그런 것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제 눈에는 너무 이쁘니까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는 잘 해봐야 되겠다. 는 마음 그 각오를 하고는 있어요. 잘 안 움직여요? 예, 좀 귀찮아요. 많이 귀찮아요. 움직이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칸이. 파텔라 여기 있어. 혹시 체중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지 직접 이곳저곳 촉진을 시작해 보는데요. 칸이한테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까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직접 만져보니까 있어야 될 털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헤이, 뭐라고요? 있어야 할 털이 없다고요? 근데 그게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그것도 저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등을 중심으로 양쪽이 다 그렇잖아요. 그게 호르몬성 질환이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상당히 다른 아이들도 의심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칸이는 진짜 많이 의심이 돼요. 병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전혀 못했는데 그냥 털갈이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네. 호르몬성 질환이 의심된다는 칸이. 과연 칸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최종 심사 완료! 되면 같이 살 빼는 조금 열심히 해봐야죠. 한 1kg에서 1.5kg 뺀다는 각오로 좀 열심히 하고 싶어요. 탈락할 것 같기도 보신 분들한테는 미안한데 우리 복길이가 보면 날씬한 것 같더라고. 그 작은 애? 걔 되게 크던데. 되게 그래 폼에 엄청 뚱뚱하던데. 말라. 왜 그 강아지 빼고 웬만한 거는 다 이길 수 있지 않나. 다이어트 안 할 거예요? 그럼 다이어트 할 거예요? 네, 다이어트 한대요. 그냥 다이어트 하자. 화이팅!